3월 25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날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기도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예기치 않았지만 지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지 않았지만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것처럼 잠시나마 내가 지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는 기한 한 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넘어져요. 왜 넘어지실까요? 너무나 지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으나 매질을 당했습니다. 또 밤새도록 신문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자지 못한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다는 거죠.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쓰러지니까요. 도저히 예수님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중요한 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찌다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등장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맡겨졌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 타국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큰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은 이처럼 작은 사명, 남들이 볼 때, 아, 저게 사명이야? 보잘것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뭐다?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시몬은, 구레네 시몬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 사명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대초자하지 않았던 그 사명을 묵묵히 담당한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인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명자는 내 계획과 내 시간대로 주님께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그것은 뭐였다?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뭡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레네 시몬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 딸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을 왜 울까요?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닥칠 1948년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이두 길을 가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두 사건은 누가가 기록해 줬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란 밝혀진 자라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은데도 누구 한다?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구레네 시몬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을 따라라던 얘기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진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계기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두 사건을 주께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먼 계획 속에서 닥칠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주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최고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내 삶이 뭐합니까?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두 개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십자가를 잠시나마 질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원하지 않았는데, 난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난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명을 뭐하라? 감당하는 자가 되어 온다는 겁니다. 어느 초세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구레네의 시몬처럼 말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면 사명자가 되어지고 소명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께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주의 사명인 자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의 순종자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제도 보니까요, 벌써 30몇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다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이긴 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요, 우리 예담께는요, 회복과 붙드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꼭 붙잡고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레네시몬 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원하지 않더라도 별이라는 일을 할지라도 사명자로서의 소명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귀한 영상을 보신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주님을 찾고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을 찾고자 애쓸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힘껏 아버지 주님께 주셨던 그 순종함으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마주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자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내게 이 작은 소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명자로서 주 앞에 당당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쳐가는 금요일입니다. 세상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내 신앙이 잠시 내려놓았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불 붙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단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수능을 앞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도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희 목사님, 이재성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운이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담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담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예담교회, 아버지 땅끝까지로 중인되어지는 예담교회, 아버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예담교회가 될수록 인도하주시고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자금도통한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